해서 포장봉줄로 목을 맸는데 둘이 끊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동생이 발견했답니다. 호흡 맥박 모두 정상이고요. 왼쪽 발목에 골절이 됐다. 내가 딱 싫다는데 왜 그래? 집에 줄넘기 없었나 봐. 그걸로 했으면 안 끊어졌을 텐데. 엑스레이 먼저 촬영해 주세요. 아저씨 뭐야? 뭐해 어서? 나한테 갈래. 수술 안 하는 걸 다행인 줄 알아. 다른 데 통증은. 아, 아파요. 죽으려던 애가 이게 이게 아파? 저도 죽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걔들 없는 데면 어쨌든 괜찮을 것 같아서. 붓기 빠지면 다시 깁스할 거니까 오늘 하루만 쉬고 퇴원해.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드리박을 상대가 있다는 건 너한테 좋은 일이래. 뭐 어쨌든 죽는 거보다 그쪽이 더 쉬울 거니까. 누가 그랬는데요? 있어? 이상하네. 문이 닫힙니다. 내가 그 이상한 여자애를 처음 만난 건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.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다. 인사해. 조용! 나 사람하고 친해지면 뒤통수 잘 쳐. 알아서 피해. 난 한눈에 보고 알았다.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걸. 그리고 당시 나도 보통 애는 아니었다. 그렇다. 난 당시 좀 마이웨이를 걷는 스타일로 학업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. 선생님! 공부도 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쉬는 시간을 적극 활용한 고효율 운동 방법으로 체력 보강을 했는데 잘 모르는 애들은 빵 셔틀이라고 오해했지만 천만에 정말 체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된 고효율 운동이었다. 반복적인 복습을 통한 피드백은 내 성적의 숨은 시크릿이었고 법정 스님을 존경한 나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자 불우한 친구들에게 내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줬다. 그런 내게 친구들은 근육통에 효과 좋은 발 마사지로 화답했는데는 개뻘!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.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비인간적, 몰인격적, 전자문명 시대가 빚어낸 역기능적 산물의 결과물. 이런 병든 서해의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됐느니 차라리 그럴 바엔. 제 장례식은 미카엘 신부님이 집전하게 해주세요. 평소 존경했던 분께 제 마지막을 맡기고 싶네요. 일단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낭송 야, 시작으로. 야, 너 지금 뭐하는? 불간 연주는 엘튼 존이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위해 부른 노래를 연주하게 해주시고요. 조금은 아무래도 엘프와 국제 NGO 같은 단체에 기부하는 게 좋겠어요. 제가 선정한 몇 곳이 있는데 가장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해주세요.
전 제 죽음이 뭔가 좋은 일에 보탬이 됐으면 하거든요. 이거 완전 또라이네. 줄넘기 없냐? 그걸로 하면 안 끊어지는데. 중따가 보탬이 되려면 죽어서 남들이 낸 부조금으로 퉁칠 생각 말고 네가 직접 벌어서 낼 생각을 해. 아주 꼴값도 참 어렵게 한다. 안 쪽팔리냐? 근데 너 야동은 지웠냐? 하드포맷은 기본인데 겉도 안 하고 죽으려고 했어? 잡지책은? 뭐 신변 장례 깨끗하게 잘했고? 비웃다. 난 며칠 후 후회했다. 야동이고 포맷이고 가네. 그냥 그날 죽어버리는 건데. 야동은 지웠냐? 왜? 또 죽으려고? 우린 그렇게 또 마주보게 됐다. 30cm 세상 위. 한 걸음만 움직여도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. 이미 다 봤는데 뭘 가려. 뭐 하는 거야? 위험해, 오지 마! 남자가 겁을. 이번엔 하드 정리 완벽하게 잘했나 봐? 안 쪽팔려? 나 같으면 죽을 생각보다 한 대 들이박을 생각부터 할 것 같은데. 너 그거 아냐? 저 앞에 상대라도 있는 거. 그거 진짜 감사한 거야, 붕따가. 웬만하면 살아, 그 힘으로.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아냐? 나도 죽기 싫다고, 살고 싶다고! 내가 살아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알아? 아냐고!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아는 척이야! 너 매점 왔다 갔다 왕복 3불 끌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? 너 크림빵 겁나 빨리 매진되는 거 아냐고! 어떤 날에 이 교수 전에도 돈 낸다고 마지라 새끼는 크림빵만 좋아하냐고. 맨날 그놈의 크림빵 그렇게 처먹으니까 살이 찌고, 살이 찌니까 힘만 세져서 맞을 때도 겁나 아프잖아. 그 크림빵 매진되면 학교 밖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3불이 넘고 3불이 맞으면 나도 겁나 맞고 씨. 내가 맞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마음 아프실 테니까 담임이 물어보면 겁나 괜찮을 척 하는 내 심정 네가 아냐고! 몰라주길 바라면서 한편으로 넘어가는 담탱이가 겁나 싫어서 어쩔 때는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 네가 아냐고! 우리 엄마 아빠도 날 모르는데 네가 뭘 한다고 아는 척이야, 씨발! 뭐? 왜? 좋아, 기분이다. 내가 오늘 너보다 더 쪽팔리네 만들어줄게. 왜 안 내려와? 야, 살아나 있으니까 그 꼴을 하고 도망이라도 친 거거든? 죽으면 도망도 못 가. 따라와라, 붕따가.
짜장면 싫다고 하셨어. 아버지도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. 그게 아 뭐야? 야, 아, 안 해? 야! 세타리! 아, 좀 왜 이래? 이게 안 돼. 이게 안 돼, 이게? 뭐야? 나 축구하는 모습에 반했냐? 눈 좀 감아봐. 오, 기마 좀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, 안 돼, 오. 그날 처음 알았다. 내 안에 비트박스가 있다는 걸. 그 아이를 아침마다 볼 때면 나는 늘 시간이 멈추기를 바랬다. 한나비! 난 날 살려준 그 애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테러로 보답했다. 둥신. 그 사건이 있고 3일 뒤 월요일 아침. 야 맞아 맞아 확실해. 에이 뭐 진짜라니까. 야 내가 교무실에서 청소하다 똑똑히 들었어. 야 그거 때문에 선생님들 다 싹 다 물어간 거야? 오 왜 자살했는데? 내가 어떻게 알아? 대박 한남이 이상하긴 했어도 자살까지 하냐? 한나비가 죽었다. 나보고 살라고 할 땐 언제고 지가 죽어버렸다.